저는 지금 재난 대응 훈련이 펼쳐지는 서울 지하철 성수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훈련이 펼쳐지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로 가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어디선가 희뿌연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르고 긴박한 안내 방송이 화제가 났음을 알립니다.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앞쪽 두 번째 객실에 하나가 발매됩니다.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하고 열차는 선로에 멈춥니다. 안전하게 하차 후 차마를 통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저희 정책 기자들도 시민들과 함께 객차에서 내려 비상 탈출로로 대피를 시작합니다.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선로의 희미한 불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선로와 이어진 계단. 서두르지 않고 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배웁니다. 화재 현장에서 매캐한 연기를 마셔보니까 정말 목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어렵게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대형 복합 건물의 아찔한 화재 상황이 펼쳐집니다. 헬기와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인명을 구조하는 구급대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리는 재난 대응 안전훈련 현장. 훈련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여 명도 훈련 현장을 체험하고 취재했는데요. 평소 뉴스에서만 보던 대규모 재난과 대응 현장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대피를 해본 것은 안전에 무뎌진 우리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대형 건물에서 동시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아마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막상 실전체를 해보니까 조금 자신이 생기는데요. 이 훈련을 실전체를 한다면 아마 재난도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울려도 수업이나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바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으실 텐데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재난 현장. 늘 안전에 대비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현장에서 정책기자 윤하결입니다.